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가를 지불한다. 자, 채광이라는 거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price가 여러분 가격이란 뜻 말고요. 대가라는 뜻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One big problem. 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채광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뭐냐면 is acidic wastewater랍니다. 여러분, acid는 이제 산성이잖아요. 그쵸? IC가 붙어서 이제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성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water는 물이고 waste는 쓰레기니까 쓰레기물, 즉 폐수가 되는 거야. 폐수. 그래서 산성폐수래요. 뭐로부터 발생하는 거냐? mining oper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랍니다. 즉 채광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성폐수가 바로 채광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 오래전에, 엄청 오래전에 채광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도깨비들로 이렇게 하겠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물론 요즘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추출하고 끝이 아니잖아. 뭘 해야 돼요? 가공을 해야 되잖아, 가공. 그럼 가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 어떤 공장에서 그런 작업, 가공 작업을 할 텐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했었잖아, 아까. 그럼 그 남은 불순물이 처리가 될 거 아니야, 어딘가. 그게 바로 물로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로 씻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면. 그러면 그게 오염된 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즉, 폐수가 되는 건데 그 폐수가 산성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채광에서의 큰 문제 중 하나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니 산성 폐수가 나와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산성 물은요 can leak into the nearby soil and watershed 이렇게 나왔는데, 자 leak이라는 거는 원래 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물 같은 게 샌다라고 할 때 우리가 leak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스며들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 그럼 산성수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어디로 스며드냐면요, 근방의 토양과 그리고 watershed 어떤 유역이에요. 유역이라는 건 강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산성수가 인근 토양이나 그런 이제 유역에 스며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 해석 좀 잘해야 되거든. 여기 해석. 여기 보시면 콤마하고 dragging ing라는 형태가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요, 분사구문이에요. 자, 어법 시간 아니니까 해석만 알려줄게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되니? 자, 그럼 그래서 dragging poisonous herb이면서 여기서 drag라는 게 원래 drag은 끌어당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여기서는 끌어당기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leak into와 조금 비슷한 뜻이에요. 흘러들어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흘러들어가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drag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산성수가 인근의 토양과 유역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흘러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뭐를? 독성의 중금속이죠. 독성의 중금속이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독성의 중금속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래서 그 독성의 중금속이 리드는 납이에요. 원래는 이제 리드라고 읽지 않고요. 레드라고 읽어요. 레드. 알겠죠? 그래서 레드, 납, 그리고 아연, 커퍼는 구리고요. 그 다음에 머큐리는 순이죠. 이런 거와 같은 독성이 있는 중금속이 흘러들어가게 한답니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냐? The ground and surface water니까 땅과 그리고 그런 이제 surface water니까 이제 그 지하 그 지표수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표면에 있는 물이니까요. ground는 지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그리고 표면에 있는 물, 그러니까 지하수와 지표수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에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드디어 등장했네요. 바로 뭡니까? 결국 채광 작업이라는 게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지금 이 글에서 이 글의 주요 소재는 무엇일까요? 이 글의 주요 소재는 일단 채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광. 채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와 더불어서 채광과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그래서 초반에 도입부에서는 뭐가 나왔죠? 도입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문단이었어요. 1문단. 자, 1문단에서 나온 내용은 뭐였다? 채광이란 무엇인가? 가 나왔어요. 맞죠? 채광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입부에 이어서 이제 주제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주제부라고 안 하고요. 내가 중심 내용이라고 해요.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을 좀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채광으로 인한 어떤 뭐랄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 그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품, 일상품들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거죠? 그냥 심플하게 말하자면요. 근데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요. 문제점. 자,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폐수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라는 거였죠. 그쵸? 근데 아직 내용 다 안 읽었으니까 문제점은 잠깐 보류할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mining can also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also가 나오면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의미. 추가적인 내용을 말할 것이다. 라면서 동시에 이 추가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다. 라는 개념이에요. also라는 말 자체가. 알겠죠? also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finally 있죠. finally. finally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할 거야. 지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채광으로 인한 문제점이죠. 문제점 하나 말했잖아. 뭡니까? 폐수로 인한 오염이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점을 말할 거라고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라고. 이제 3번까지 안 간다고. 1번 얘기했잖아. 이제 2번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어서를 쓴다는 거. 알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고3애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고등부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 때 이 어서의 개념을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나 삽입 문제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 풀 때 대단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네가 에세이나 영작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어서는 뭐다? 앞에 나와 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추가적인 다른 내용을 말할 거면서 마지막으로 말할 거라고. 그러면은 문제점 첫 번째가 나왔었죠. 뭡니까?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입니다. 맞죠? 이렇게 쓰면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채광은요, 또한 disturb,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Plants and animals, 동물과 식물을 괴롭힐 수 있대요. 방해할 수 있답니다. 그럼 방해한다는 게 뭘 방해한다는 건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죠. In order to mine, 자, 채광을 하기 위해서는요, a large piece of land, 자, 넓은 그런 땅덩어리가 must be cleared, 깨끗해져야 된대요. 자,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건 땅을 다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 하냐? 개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개간한다. 근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땅이 개간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아,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결국 뭡니까? 동식물에게 여러분 개간을 하는 거예요. 땅을 개간을 해요. 여러분 땅을 개간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뒷내용이 아마 나오겠지만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원래 여기가 원래 예를 들어 숲이었어. 숲인데 이거를 다 밀어버렸어. 그럼 여기 숲에서 살던 동물과 식물들은 그냥 다 자기 살 집을 잃어버린 셈이나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생태계 파괴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 파괴. 오케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뭐다?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됐어요? 자, 한번 이어서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Trees are cut down. 자, 나무가 잘려지는 거예요. 비동사의 PP죠? 수동태 나왔으니까 자르는 게 아니라 잘려지는 겁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동물을 위한 서식지가 are destroyed, 파괴된다고 나왔죠. 서식지 파괴, 이게 나왔고요. 자, like many other human activities.
많은 다른 인간의 활동들처럼 채광은 impact 영향을 끼친대요. The environment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therefore 따라서 must be undertaken 이게 undertake에서 나온 건데 undertake가 떠맞다라는 뜻이거든요. undertake가 근데 undertaken 수동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떠맡아지다야. 떠맡아지다. 근데 여기 must가 있으니까 떠맡아져야 한다. 이렇게 소개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많은 다른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채광이라는 건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떠맡아져야 한답니다. With extreme care. 아주 극한의 주의를 가지고요. 극한의 주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극도로 신경 써서 떠맡아져야 한다고. 떠맡아져야 한다는 게 뭡니까? 채광이라는 걸 아주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채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왜? 그러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옷, 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아무것도 못 써요. 이 현대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광을 아예 금지하자라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광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최소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화. 그렇죠? 그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최대한 신경 써서 좀 채광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폐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아니면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데 이 동식물의 서식지를 최소한으로 좀 파괴하면서 예를 들어 얘네들이 좀 다른 지역에 좀 삶의 터전을 얻을 수 있게끔 뭔가 좀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간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필자가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세 문단의 이제 내용을 이제 봤는데요. 지금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을 제가 2문단과 3문단으로 같이 묶은 겁니다. 2문단, 3문단. 이렇게 묶은 건데, 지금 채광으로 인한 장점 부분,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2문단인 거죠. 그리고 문제점에 해당하는 게 3문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안 썼는데, 자리가 없어서 안 썼는데요. 여기다 넣을게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요. 3번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채광이라는 거는 어쨌든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채광이라는 작업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광할 때 최대한 문제점을 줄이려고 노력합시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렇죠? 글 구성이 아주 깔끔하거든요. 지금 이 글의 구성. 자, 왜 깔끔한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이라는 걸 쓸 때는요, 이 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진짜 진위 여부를 따져 봤을 때 이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처음부터 야, 채광할 때 우리 최대한 문제점을 좀 줄이자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말해버려. 그럼 여기에서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채광이라는 게 일단 구체적으로 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채광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말한 게 다 그거예요. 그 전까지 말한 거. 그래서 야, 채광이라는 게 이런 거야. 채광을 그러면 왜 하는 거냐면 우리의 필수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채광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채광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 줄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기승전결이 아주 명확한 글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요, 필자가 진짜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보통은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이 예시를 내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요. 내가 지금 딴 반이랑 헷갈려갖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서윤이가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예를 들어 서윤이가 결석을 하고 싶어. 근데 사유가 친구랑 놀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너가 나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교무실에 와갖고 녹화한 다음에 내가 네, 들어오세요. 서윤이가 들어왔어.
어, 웬일이야? 근데 이제 선이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쌤,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결석할게요. 왜? 친구랑 놀라고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들겠죠? 이렇게 말하기 힘들겠죠? 본인이 원하는 말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밑밥 작업을 해야 돼요. 밑밥 작업. 이게 밑밥 작업이야. 밑밥 작업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제가 요즘에 단어 시험도 좀 잘 봤고요. 숙제도 잘 해왔고. 저 영작 특강 테스트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나 이런 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어필해요? 나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달라. 이게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 진짜 목적은 어디에 나와요? 뒤에 나온다고요. 뒤에. 아, 내가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제가 진짜 딱 한 번, 다시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딱 한 번만 제가 금요일 날 결석해도 될까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글도. 글도 대부분은 어떠냐면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필자가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후반부에다가 내용을 깐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결론이라는 건 곧 뭐랑 똑같겠습니까? 필자의 진정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을 쓴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필자의 의도를요, 영어에서 이제 우리 영어 문제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요지라고 부릅니다. 요지. 됐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지. 그럼 요지라고 하면 딱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됩니까?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는데? 이게 요지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글을 읽을 때 그런 글 있죠. 그 뭐 백설공주 이야기라든가 막 이런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이 동화 이야기에는요 전부 다 요지가 있거든요. 요지. 자,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이런 거와 같은 이 동화책의 요지가 뭔 줄 알아요? 요지가 다 똑같아요. 바로 뭐냐?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뭐야? 착한 놈 잘 되고 나쁜 놈 엿된다. 이거예요. 이게 권선징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의 의도는 다 뭡니까?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벌 받는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필자가 이 이야기를 쓴 의도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요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의도는 보통 어디에 나온다? 후반부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 대부분 다 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거나 아니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주로 중후반부에 등장하게 된다 라는 걸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요지란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부 모의고사를 이제 풀게 되면요 20번과 그리고 이제 23번 문제를 보면은 각각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글의 요지가 뭐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중요한 내용이 중후반부에 나오겠다. 앞부분은 밑밥 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내용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2번 내용을 아마 다는 못할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천천히 진도 나가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거의 3개 가까이 진도를 나갔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2번에 대한 내용은요. 다는 못할 거예요. 다는 못하고 대신에 일부분은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부만 할게요. 일부만. 자 여기 다 지울게요. 다 쓰셨어? 다 썼죠 여기? 지운다니? 지운다? 자,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볼까요? 또? The Global Race랍니다. 자, Race라는 건 알다시피 이제 경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역하면은 전 세계적인 경주래요. 아니, 이번 15단원의 카테고리가 채광 관련된 거였는데 경주? 이게 뭘까?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볼게요. 자, 국가들은요, 경주를 하고 있대요. 왜 경주를 하고 있는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덩어리가 부사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가지기 위해서. A secure supply. Secure는 안정적인, supply는 공급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어떤 공급이냐면 of rare earth metals. 아까 나왔었네요. 희토류 금속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희토류 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을 갖기 위해서 국가들이 경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경주한다는 건 진짜 경주를 뜻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경주한다는 건 뭡니까? 진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진짜 달리고 있다. 우리가 흔히 달린다라는 표현을 되게 빡세게 살아가고 있다에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경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 바쁘게 살아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온갖 나라들이 희토류 금속을 확보하려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면 왜 희토류 금속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 바로 나와 있죠. 왜? 그럼 왜 그럴까? 희토류 금속이라는 게 are mine. 자, 아까 mine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었죠. 채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채광되는 거죠. 희토류 금속은 채굴된대요. For use, 사용을 위해서요. In such high-tech products. 자, 첨단 기술 제품의 사용을 위해서 채굴이 되는데 여기서 앞에 search가 나왔고 뒤에 as가 나왔죠. 자,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 여러분이 이 search as가 붙어있을 때는 해석을 잘하세요.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얘는 search as가 떨어져 있어요. search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as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뭐뭐와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아, 떠나죠? 그냥 search as 뭐라고요? 뒤에 있는 거와 같은. search 명사 as 넣으면 뭐다? 뒤에 있는 거와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됐죠? 그러면은 이 as 이하가 얘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거와 같은 어떤 첨단 기술 제품. 됐죠? 이렇게 해서. 자, 뒤에 있는 게 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윈드 터빈이라든가 뭐 풍력 발전용 터빈 뭐 그런 엔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디스플레이 스크린이니까 컴퓨터 화면이겠죠.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니까 의학 장기 의학 장비 이런 것들. 이런 거와 같은 첨단 장비에서의 사용을 위해 희토류 금속이 채굴된답니다. 아까 말했죠. 희토류 금속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주로 반도체 만든다. 반도체. 반도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어떤 전자장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전자장치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럼 전자장치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가 바로 희토류 금속이라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더 첨단 기술을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눌 정도로 이 첨단 기술력이라는 게 사실상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재료가 뭐라고요? 희토류 금속이라고. 아니 재료가 있어야 뭐 만들 거 아니야. 개발 기술력은 있는데 재료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초반부에 나온 거죠. 자,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For example를 이용해서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rare earth metal. 자, 희토류 금속인 호음염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호음염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to make lasers. 그러니까 레이저를 만드는 데 사용된대요. 이 호음염이라는 게. 와요. 반면에 Promethium이라는 게 있는데 Promethium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To produce nuclear batteries니까 핵전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핵전지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이런 게 뭐예요? 다 첨단 기술의 일종이죠. 첨단 기술인데 이 첨단 기술을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을 제작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Promethium이라든가 홀륨이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거라고 희토류 금속이라고. 그러니까 이 희토류 금속으로 다 이런 첨단 기술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력, 우리가 기술력만 확보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생산까지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재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약간 배경지식으로 말해주자면요. 실제로 이 희토류 금속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전 세계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 지금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점점 중국이 이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왜 중국이 따라가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인구수가 많아서 땅덩어리가 넓어서 막 여러 가지 뭐 공장을 많이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토류 금속이 이제 중국에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안정적으로 희토류 금속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이 나라의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가 이 히토리움 금속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수출하는 양을 아예 수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출을 하긴 하겠지만 수출을 좀 적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만 갖고 있는 거야. 우리만. 우리만 갖고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수출을 많이 하겠냐는 거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이제 자원 제외한 나머지 30%가 이게 다 분포돼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히토리움 금속이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히토리움 금속 그리고 플러스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 이걸로 이제 어떤 그런 첨단 기술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점점점 세계 1위 그런 이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re are 17 rare earth metals. 자, 히토리움 금속이 17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they are scattered. 여러분, scatter가 뭐냐면 이렇게 흩뿌리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흩뿌리다.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흩뿌려져 있대요. Across the globe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전 세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하고 이제 흩어져 있다는 거야. 어디 한 군데에 몰빵되어 있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are buried. 이거 buried가 아니라 buried라고 읽어요. 알겠죠? 그것들이 buried 돼 있습니다. 묻혀져 있대요. 매장되어 있대요. 어디에? In the planet's crust. 지구의 표층에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히토리움 금속이라는 게 아니 말 그대로 희귀한 토양 금속이잖아. 희귀하다고 했잖아. 대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빈칸인데 미리 답을 알려줄게요. Very difficult to extract가 정답이 됩니다. 즉 추출하기에 매우 어렵답니다. 이 히토리움 금속이 추출하기가 아주 어렵대요. 왜 추출하기가 어렵냐면요. 그것들이 are not generally concentrated. 일반적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몰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 스캐터드 있다고. 이렇게 쫙 퍼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몰빵해서 채광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쫙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채광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뭐 하기에 충분히 enough to be economically usable.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 거야. 양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에 히토리움 금속이 묻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파냈어. 근데 이걸 파내봤자 쓸 수 있는 게 뭐 만들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야.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경제적인 구조를 돌리고 이러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출하고 또 저기서 추출하고 또 저기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 추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빡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that is why라고 나왔는데 여기를요, 여러분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that로 써도 되고요. is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is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원래 정석 해석은 뭐냐면 그것이 블라블라한 이유이다. 이게 원래 정석 해석이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why slash because slash 할 때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내가 두 가지를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봐봐. 이것은 이것이 뭐뭐 하는 이유이다. because를 해석하면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어? 똑같은 말인가? 이러면서 막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혼동 없게 제가 다른 뜻으로 알려줄게요. 다른 뜻으로. That is why, this is why, it is why 어떤 걸로 나오든 간에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세요. 앞으로는. 알겠죠? 알겠죠? 그냥 이걸로 통일하면 돼요. That is why, this is why, it is why 전부 다 뭐라고요? 그냥 그래서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여기서도 제가 직역과 의역을 나눠서 써놨는데요. 의역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이 히토리움 금속이 희귀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게 원래 정석 해석이긴 해. 근데 저는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히토리움 금속이 희귀하다고 불린다. 이렇게 썼다. 됐죠? 그냥 그래서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희토류 금속이 are called 불린다고요. rare하다고 불린다고요. rare. 여기 rare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희귀하다고 불린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 다음 문단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이어서 보시면 highly concentrated ores of rare earth metals. ores는 아까 나왔었죠? 광석이에요, 광석. 자, 그러면은 매우 집중되어 있는 광석이랍니다. 어떤 광석이냐? 희토류 금속의 광석이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희토류 금속 자체가 원래 잘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저기 퍼져 있다 했잖아. 근데 그나마 좀 많이 뭉쳐져 있는 거. 그게 바로 어디다? Usually found. 보통 어디서 발견되냐? In China. 제가 아까 말했죠? 중국에서 발견된다. 중국에서. So actually, 사실은 중국은 is the largest producer of rare earth metals. 자, 희토류 금속의 최대 생산국이래요. 최대 생산자랍니다. 그래서 콤마하고 ing 또 나왔네요. 아까 봤던 분사 부분. 자, 여기 또 써보자면 똑같아요, 아까랑. 그래서 어마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공한다는 거야. 누가 제공한다고? 중국이 제공한다. 중국이 뭘 제공한다고? 90% 아 90%였군요. 난 7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대요. 이 희토류 금속이 중국이 이제 그만큼이나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한대요? However, 그러나 중국은 has been cutting back exports. exports 아까 배웠던 단어 나왔네요. 수출하다. 근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거든? 그냥 수출, 또는 수출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중국은요, cutting back, cut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잘라내거나 줄이거나, 알겠죠? 여기서는 줄이다의 뜻입니다. 중국은 줄여오고 있습니다. 수출량을, 수출시키는 양을 줄이고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왜 수출량을 줄이겠어요? 수출을 많이 하면 딴 나라가 발전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To ensure. ensure는 확실하게 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냐?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라. 여기 공문서부터 해야겠다. 용문서. 잠깐만. 다시 좀 써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to가 지금 이렇게가 덩어리거든요. 이만큼이 다 부사예요. 근데 부사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end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 표시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1번, 2번입니다.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고 얘도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ensure 뒤에는 방금 말했다시피 대시 생략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 있죠. 대부터 여기까지가 ensure의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nsure를 동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를 보자면 it 주어 나왔고 has 동사 나왔고 enough rare earth metals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이 수식어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 그리고 이어서 얘가 1번이라고 했죠? 여기가 2번입니다. 2번. 여기가 목적 이렇게 생긴 거야. 구문 분석하자면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시 그러나 중국은 수출량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1번 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 하기 위해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모 가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니?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희토류 금속을. 뭘 위해서? 자기네 나라 자신만의 사용을 위해서예요. 됐어? 중국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지네 나라가 쓰려고. 그러니까 딴 나라한테 수출해서 파는 그것보다 그냥 우리나라가 기술력 개발해갖고 이걸 재료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사용을 위해 이 충분한 희토류 금속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출량을 줄이고 있답니다. 됐어?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금 다른 나라들 이제 이 히토류 금속이 분명히 많이 필요한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오히려 곤욕을 겪고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겁나 비싸게 사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분명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봤을 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금 제가 말한 수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However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먼저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항상 however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죠, 콤마. 그러면은 얘를 먼저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나 demand 수요야. 뭐에 대한 수요냐? Rare earth metals worldwide니까 히토류 금속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랍니다. 이 전 세계적인 수요 얘가 주어예요. 이게 group 증가했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 from 나왔고요, to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이 덩어리를 A라고 해볼게요. 제가 이 덩어리가 B입니다. 그러면 from A to B라는 형태가 완성되죠. From A to B. 자, 그럼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A에서 B까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A에서 B까지. A로부터 B까지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국이라는 게 그 히토류 금속의 최대 생산국이라고 했습니다. 얘네가 수출을 해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수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네 나라에서 써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다? 환경보호를 위해서예요. 뭐 환경보호는 사실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경보호를 위해서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또 문제점이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 이 히토류 금속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어요. 2003년에는요 약 8만 5천 톤 정도였대요, 수요량이. 근데 2008년에는 12만 5천 톤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1.5배 정도는 증가한 거잖아요,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점점점 히토류 금속에 쓸 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히토류 금속을 쓸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중국에서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재료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재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출을 할 때도 지네가 그냥 값 높게 불러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네가 써서 자기네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써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상까지 나오죠.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도 아니 잠깐만요. 아 근데 양이 좀 애매하다. 몇 문장 안 남았는데. 그래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거 그냥 다음 시간에 마무리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몇 문장 안 남아서 그냥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끝내는 건 찜찜한 게. 남은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 내용은 사실 볼 거는 다 봤기 때문에 요 뒷내용이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푸시는데 전혀 지장은 쓰실 겁니다. 보자. 일단 문제는 지난번에 119쪽까지 했었죠. 123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3쪽부터 127쪽까지 공교재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은 워크북이요. 지난번에 57쪽까지 했었죠? 58쪽에서 61쪽까지네요. 58에서 61. 자, 여기는 중요한 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풀고 부모분석 하셔야 돼요. 부모분석은요 한글과 영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8쪽에는 그 이제 영작 부분은 한글의 부모분석, 그리고 이제 독해하는 거는 이제 영어의 부모분석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한글 둘 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게 유닛 16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5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정도면은 이 교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하면 다음 시간, 늦으면 다 다음 시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요 시중 교재가 아니라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작한 교재로 아마 이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 촬영이 이따 끝나고 바로 오고요.